파키스탄의 한 마을에서 최근 수백 명의 아이들과 성인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의사의 부주의였다고는 합니다만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자세한 소식 파키스탄 오창균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백 명의 어린이들에게 나타난 집단 감염 사고, 이게 정말 의사의 한 사람의 부주의를 한 게 맞습니까? 네, 한 마을에서 어린이 400여 명과 성인 100여 명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서 이곳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에이즈에 감염된 한 의사가 오염된 주사기를 재사용했기 때문이며, 당국이 고의성 여부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에이즈 감염자인 의사가 지난달 초 환자들을 고의로 감염시키면서 해당 사건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감염자의 약 60% 이상이 5세 미만의 아동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의료사고라는 것은 선진국이나 또 후진국을 막론하고 시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파키스탄의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은 원래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가짜 의약품들이 많아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의사들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의료 상식이 부족해서 의료 사고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혹시라도 피해자 쪽에서 뭔가 의심이 들어도 사회적으로 지도자층인 의사나 병원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언론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의사가 처벌을 받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라 하더라도 피해 가족들과 합의하면 살인죄도 덮을 수 있는 이곳인 만큼 시간이 흐른 뒤 좀 상황이 조용해지면은 인맥이든 재력이든 이런 걸 통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의료 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들이 좀 양심적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겠죠? 네, 의료 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들도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의사들도 변해야 되겠지만은 가짜약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만들어 팔 수 있는 이곳의 윤리의식이나 그리고 돈이나 인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인데요. 단순히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무나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현실의 문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학교는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올바른 윤리와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파키스탄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파키스탄 오창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